미쳤습니다. 수록곡 킬더 로미오와 함께 시작으로 이제 쇼케이스 때부터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. 저희가 활동을 기대했는데 또 준비한 과정이 되게 저희가 알차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딱 입증했네요. 맞습니다. 우리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. 와우. 아니 한준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? 리더로서?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. 솔직하게요? 네, 기자입니다. 솔직하게 저번 활동 때보다는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좋을 줄 사실 예상 못했어요. 와. 근데 또 뜻깊게 또 뭐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마지막 주에 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아, 결과가 되게 너무 좋고 왜냐면 저는 쇼케이스 영상을 계속 돌려보거든요. 이제 너튜브에 다 이제 우리 영상도 있고 하니까 보면서 했을 때 이번 활동이 되게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이제 항상 말로는 항상 발전하는 제로데이션이 되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앨범이 나올 때마다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다른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댓글 한번 볼까요? 아니? 그래요. 댓글 한번 공부하고 댓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우리 제로즈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5시 53분. 53분. 일요일. 아 일요일이에요. 집에서 쉬는 제로즈도 있고 일하고 있는 제로즈도 있을 텐데 갑자기 지금 패딩 시간 일하다가 허! 1등? 이렇게 하면 엄청 좋겠어요. 아 알지. 투표도 해주시고. 맞아요. 전 그래 들어보고 싶어요. 유진 씨의 깜짝이야. 예상했었어 오늘?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정신 차리고 MC면 잘하자 계속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1위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갑자기 근데 점수가 마지막 비슷하게 보였어요. 너무 다 완전 시작하려고 생각해서 뭔지 몰랐다가 제로 베이스만 해가지고 딱 뭔가 딱 멈추더라고요. 유진이 울었대요. 그러니까 유진이 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. 유진이 안 울었어. 엄청 촉촉하던데. 제가 봤거든요 바람에서. 울어도 돼. 울지 않았어요. 울지 않았어. 네. 그래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았어요. 엠카 뮤베 인디가요 각각 MC를 소감 들려드릴게요. 아! 그러니까 우리 많이 하셨던 뮤베. 뮤베도 근데 하우랑 테리스 맞네요. 울지 않았네요. 그니까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기회가 일단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고 그날에 1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그래서 그날 되게 재밌게 했고 결과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되게 굉장히 네, 제가 갑자기 제 소감을 말하게 됐거든요. 깜짝깜짝 놀랐습니다. 하우 형 어떠셨죠? 되게 잘했어요. 맞아 우리 활동하면서 도와주신 분이 진짜 많아서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어서 생각하는 걸 생각해요. 너무 항상 고마워요. 그게 진짜 느낌이 달랐어요. MC 하는데 뭔가 내가 상을 1등한테 준다? 그게 진짜 중요해요. 맞아 맞아 맞아. 저한테 상을 지어주실 때 클래식 절대 보면 안 돼요 하고 주셨거든요. 네, 그리고 저희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. 양심적이야. 그럼 페어플레이. 나도 원래는 써있거든요. 근데 이게 나한테 안 써있는 거예요. 그래요. 아, 그리고 성현이 형, 아 원래 안 써있다고 했다. 원래 안 써있는데 성현이 형한테만 써있는 거예요. 아 끝나고 딱 나한테 보여주는데 형도 그랬다고 하는 나도 원래 내가 그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그날만 재현이가 발표해가지고 재현이가 일부러 표정 안 느끼게 저 멀리 숨어있었어요. 아니까 한 거예요. 그냥 일단 뭔가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좋죠, 결과까지 온 거죠. 그리고 이 트로피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. 아 나는 오늘 나 컴패티가 그 감독님 앞에서 소리 크니까 한 명씩 조심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그 소리 조심하라고 하셔 지금 이러고 있는데. 다른 팀 점수가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. 오? 하고 봤는데 굿소리가 하니까 깜짝 놀랐어. 이게 몸에 퍼지는 그 에너지가 오 대단해. 깜짝 놀랐어. 상처 늦게 받는 거 뭐지? 저 지금 집계가 잘못된 줄 알았어. 근데 진짜 그거 아세요? 음원 점수도 저번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다른 점수들이 우리 제로조가 활약이 제로가 잘나가
특전나 이런 걸로 하고 뭔가 맞죠. 이번에 로미오도 진짜 반응 되게 좋았어서 갑자기 너무 더 아쉽긴 해요. 이게 아 로미오는 저희 비전의 무기이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런 거 숨겨놔야 돼. 아 그 우리 로미오 씨. 네. 로미오 씨. 어땠어요 이번에? 어땠어요? 어땠어요? 너무 좋았어요. 아주 좋았어요. 오늘 진짜 너무 잘 마무리했어. 더 이제 투어 연습 더 열심히 하는 마음. 아니 리키는 로미오 최애 착장 있어요? 리키가 쳤을 때 뭔가 아 나 이 옷 입었을 때 제일 킬더 로미오가 잘 쳐줬다는 날개를 달았다? 내가 사실 로미오 피팅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. 먼저 보여주는 착장 너무 만약에 세지 않으면 내가 스타일리스템한테 어 이 착장 뭔가 로미오 죽을 수 없어서 좀 더 세게. 그래서 제가 그 수청 할 때 그 수청 할 때 그 착장 제일 마음에 들었어. 아 사진 착장 우리 제로즈 분들도 수촌 착장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언젠가 또 입고 출 수 있는 자리 그거 맞아. 깜짝 깜짝 놀랐어. 왜? 보이는 게? 아니 한마디. 어쨌든 저희 정말 재밌게 쳤죠. 아우. 진짜. 아, 네. 네. 재밌게 촬영했는 걸로. 아, 그 고양이가 또 이랬고. 아, 진짜? 아니. 아예. 아, 고양이? 뱅. 고양이? 아, 고양이. 아예. 아, 저기 동양이. 되게 힘들어. 퀄리티지 하나도 안 돼. 형이 여기 있잖아. 아니, 나 오늘 유진이 그 모니터링 영상을 보는데 유진이가 허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이, 뭐해? 이랬는데 네, 다음 뒷만 이러면서 하는 거야. 유진이가 진짜 피곤해요. 왜냐면은 음방을 한 주 딱 돌고 마무리할 때 사실 인기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닫는 부분이 있는데 유진이가 그때 항상 또 MC까지 이게 해가지고 어제 아무 소도 새벽 같이. 근데 근데 또 유진이가 우리 상 받을 때 안광이 이렇게 탁 켜지네요. 진짜 놀라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참 대견합니다. 진짜 맞네. 활동을 일주했는데 오가나를 받았을 때는 맞아요. 맞아요 진짜. 아니 우리 재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? 뭔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? 활동하면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다면. 질문. 아 봤어. 네. 규빈이 소감 궁금한데. 규빈이 한번 말하고 규빈이 또 인사 한번 시켜줘. 아 그래요? 저는 이제 기소배드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이게 익숙한 장르가 아니잖아요. 맞아. 그래서 그 도전적인 장르다. 이게 그 양날의 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 이렇게 진짜 반응도 좋고 저희 이렇게 기록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2주간의 짧은 활동을 마무리로 이렇게 1등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저희 이번에 앵콜도 다 나쁘지 않게 했잖아요. 그죠 그죠. 맞아 진짜 멋있지. 잘 해보겠습니다. 여기 18세나 있어. 어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567의 막방 축하합니다. 막방 축하합니다. 같이 둘 이게 무슨 키커버 같은 거 동사한 건지 불어볼까요? 불어볼까요? 자, 불어보고 한 소원 소원 함께 함께 있자. 하나 둘 셋. 예. 와. 일단 겹테레 우준의 급소배드 앨범 캡처럼 테레로 근데 오늘 좀 있으면 또 이제 그 팬사인을 대면 팬사인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혹시나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까지 꼭 만날 날을 기원하면서 우리 라이브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여러분 사랑해요 제로즈! 사랑해! 빠빠이 수고하셨다. 안녕! 유진 출격! 그럼 우리도 이어서 하자. 안녕 릴레이 아
아 맞아. 아 이거 가면서 가면서 종료 해주십시오. 종료요. 카메라를 가까워서 얼굴만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. 오. 가은아 가은도 아직 끝났어요? 아 아니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. 자 이거 제가 그럼 가지고 가서 얼굴 한 명씩 할게요. 자 오. 자 가까이서 빠라빠빠. 어이구 내 피부가 너무 정말 들어. 아, 좀 멀리서 빠라빠빠. 이게 뭐야? 빠라빠빠빠. 마시는 얼굴만. 오케이. 안녕. 안녕.